자, 골피집 가는 길에 계절이 먼저 찾아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가슴이 파란 낙엽이 스쳐갈 때 울고 싶도록 그리운 사람 별들이 잠든 은하계 오수가에서 사랑의 역사가 모두 못 잊어야 깨워도 낙엽 진 내 마음 모르시나요? 아, 가을이 살짝 내려앉은 그 굴피집 가는 길 함께 오래 잠시 가을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소설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 빗두름이 슬피 울어 고향 생각만 나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자, 남기고 안 남기고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이거. 미끄러워. 좋다. 아, 여기서부터가 우리 굴피집 어르신의 그 마의 깔딱고개가 시작되는 곳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쯤에서 저 마음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아이고야 도저히 못 가겠다 지기도 못 간다 뭐 이러면서 어서서 날씨가 흐리니까 더 어서서하네. 자, 여기서 이제 깔딱고개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자, 조금만 한숨 돌리고 자, 그 힘든 산길을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저 땀이 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깔딱고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할아버지를 엄청 사랑하거나 저뭐 그런 거는 아니고, 에또 굴핏집 어르신한테 하는 거뭐 응? 10분의 1만 엄마한테 잘해라 뭐 이런 희한한 댓글도 있고 그러는데, 에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진실성 있게 얘기한다면은 전들 왜 저, 응? 그런 댓글을 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저를 또는 저희 모모님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비아냥이란 비아냥, 비아냥. 그리고 또 아니 할 말로 저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96세의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그 스트레스고 힘들고 일거리 많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자리 깔고 누울 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뭐 쥐뿔도 모르면서 자꾸 잘해라 뭐 어? 더 잘해라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개 중에는 진심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나보고 뭐 저 더 잘해라, 굴핏집 10분의 1만 엄마한테 해라 뭐 그러는 거는 절대 그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은 남 말하기는 저 어렵지 않은데, 본인이 실천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실천이 되냐고. 어? 자, 그런 사람들이 부모 모시라고 하면 단에 빼버려요. 그래서 나는 진짜 부모를 모시고 살아본, 또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모시고 살아본 사람들은 아마 제 심정을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좀 듣기 거북한 얘기, 그거. 응? 지들은 얼마나 저 효도를 하고 말이지, 밤낮 없이 어머니 요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어, 다정하게 속닥속닥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보세요. 그 신이나 가능한 거예요, 신이나. 그,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그대들 부모님한테,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나처럼 가끔은 이렇게 말하자면 흘린 똥도 좀 닦아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말로만 효자인 척, 잘하는 척, 도깨비 뭐, 어? 엄마하고 밥 먹는 거를 못 봤다는 둥, 어쨌다는 둥, 거기에 또 좋아요가 한 20개, 30개 달리고 말이지, 이거 뭐 하는, 참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시간 있으면, 그대들의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시오, 그런 시간을. 자꾸 쓸데없이, 우르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통쾌한 소리 하면은 그냥 좋아요, 그냥 막 누르고, 아, 좋아요. 시청자님들이 손으로 누르니까,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이 세상을 좀 똑바로 살려면은, 남한테 비난을 하거나, 뭐, 고쳐라, 수정해라, 이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내 자신한테 먼저, 혹독한, 엄중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웃집에 어떤 놈을 씹어대고 욕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산에 올라가다 할 말이 없으니까 희한한 소리 다 하는데 또 가겠습니다. 가야 할 사람 앞에, 헤어질 사람 앞에, 정도님 울고 있네. 온다고 아니 가고, 잡는다고 머물 소냐. 항구의 사랑이란
경대 해뿔 사랑이냐 하다. 얼마 전에 올라갈 때는 그 석유 짊어지느라 지고 가느라고 반쪽 다 살아났는데 오늘은 뭐 석유가 없으니까 널널합니다. 널널. 요전에 아주 석유 지고 간데 아주 힘들었어요. 자, 뒤에 이 굵은 밧줄이 보이시는데 예.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골핏집 어르신 댁에 이제 곧 찬바람이 예,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 나무를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 밧줄이 가늘면 힘을 못 써요. 이게 손도 아프고. 그래서 집에서 굵은 밧줄을 이렇게 좀 불로 지져가지고 이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아야 내가 우리 할배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은 도와드리기가 곤란한데. 깔딱고개 숨이 차서 되돌아가고 싶지만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왔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이고. 어허, 비가 점점 많이 오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비 오는 날은 할아버지 그냥 한 잔 땡기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뺏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발 남욕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자아비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네, 좀 그렇게 해야지. 남 욕하는 건 쉽지만 아이고 흘렀네. 비가 많이 와서